전 세대 입맛 사로잡은 추억의 과자 카페 깜짝 관찰 완료.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이 소리는 6번 요원이 편집하며 쌀 강정을 먹는 소리입니다. 종류가 많이 나서 요구르트도 있고요, 딸기도 있고 그냥 오리지널도 있어요. 맛있게 나와요. 한국을 훌쩍 뛰어넘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쌀 강정. 그 마지막 추억의 과자를 만나기 위해 달린 목적지 바로 경기도 성남 되겠다. 어디 보자. 와우, 이제까지 만났던 공장 중 가장 규모가 커 보이는 쌀강정 공장. 렛츠고. 베테랑 1번 요원을 따라가면 그 길에 실패란 없는 법. 잔뜩 쌓인 물품만큼 나가는 물품도 가지가지. 오, 정말 바쁘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화성이요, 경기도 화성. 저희가 물건 제품 보내면 그쪽에서 이제 다시 컨테이너로 해서 수출 나가는 거죠. 코로나19에도 굴하지 않은 수출 효자품 먹되시겠다. 여기 박스들이 되게 엄청 많아요. 예. 뭐예요, 이게? 주로 저희 이제 쌀과자를 만드는 공장이거든요. 아, 예. 그럼 제품이 몇 가지나 되는 거예요? 대략 한 50가지 정도 됩니다. 50가지요? 예. 쌀강정의 변신은 무죄? 어디서 이런 과자 본 적 있나요? 기본 쌀강정부터 건강한 맛 오곡, 달콤 상큼한 딸기, 달달한 바나나, 어머, 구수한 현미까지 다양한 쌀강정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주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밀 제품들이 많은데 밀 성분에는 그 글루텐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에 그 좋지 않은 그 성분이기 때문에 또 밀을 대체할 수 있는 쌀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밀에 함유된 글루텐이 없는 식품으로 미주 지역은 물론 유럽의 채식주의자 사이에서도 인기. 어쩐지 가슴 한 구석에서 애국심이 끓어오르는 상태로 쌀강정 인기 비결 찾으러 출동. 뭐 이제 순백의 요원들 좀 익숙해졌죠? 하얀 옷으로 환복한 후 어디 붙어 있을지 모를 먼지까지 탈탈 보내버리기.